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화살을 네 부탁드릴게요. 이름을 적. 아, 현타 오네. 아. 이 정도 위. 에이. 널 위해 템 살아. 또 심상치 않은데?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몽둥이 두개 존버해서 암살을 한다? 너무 의림도 없는 소리 같은데? 여기서 몽둥이나 마나템 안 나오면은 조금 힘들지도. 아, 병신 게임 나올 리가 없지.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자연은 답을 알고 있다. 상점부터 레전드. 여기는 너를 위해 특별히 준. 텐션 좀 올려달라고? 아니, 텐션이 오를 만한 템이 아닌데 뭔 텐션을 올려달래? 아? 이게 텐션 오를 만한 템이야? 꼴봤네. 텐션이 완전 내려가는 템을 줬는데 어떻게 텐션을 올려요? 아, 오픈만 없다. 아, 나 오픈할까 그냥? 이거 그냥 몽둥이 하나 존버하고 야순하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제3의 눈을. 부정은 마법이야. 삶은 언제나 방법을 찾지. 나 쟤 만났나? 안 만났겠지? 만나라. 이건 너무 좋고. 연패 경쟁 하나 제거했고요. 이제 사제만 딱 나와주면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주술 신덱은 자체 메인이냐고? 아니, 너무 많이 해갖고 재미없잖아. 걱정하지 마. 일단 크립은 무난하게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얘 이성도 많았네. 왜 오픈한 거야? 용파이성에다가 바쿠펀 이성인데 왜 오픈을 하는 거야? 아,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먹지? 님들 술안주로 요즘에 핫한 거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술안주로 이거 먹어봤는데 겁나 맛있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점심 메뉴도 안 정했는데 저녁 메뉴를 걱정하냐고? 걱정하면 안 됩니까? 루이지아나식 케이준 시림프 뭐야?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나뿐인가요? 네, 당신뿐입니다. 아니지, 덤베씨도 있으니까. 나 점심 먹었는데? 독도새우? 그런 거는 배달로 못 먹잖아. 나 점심 먹었어. 순댓국?
소주 먹을 건데 뭐 먹지? 아, 몸둥이 좋아. 아, 무난무난하네요. 무난무난해요. 로제 파스타에 소주?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로제 파스타? 더 가져와. 내가 취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찐다? 매운 거? 친구가 늦게 끝나서 중국집은 뭐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나무 팔고 레벨업 눌러놓고 고코스트 하나 늘어보자. 소주의 최고 안주는 찬물이지 뭔 소리야. 근데 나도 술 먹을 때 물 많이 마셔. 곱창? 나도 술 마실 때 물 되게 많이 마시는 편이야. 곱창 전골? 나는 구운 곱창은 많이 먹어봤는데 곱창 전골 맛있어요 근데? 소주의 최고의 안주는 서로의 추억입니다. 닭발? 곱창 전골 진짜 맛있어? 근데 곱창 같은 거는 진짜 잘하는 집 아니면은 냄새나지 않나 마? 그럴 것 같은데 완전 전문점 같은 데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태보 이성 소주 최고의 안주는 족같은 하루임. 맞긴 해. 아 근데 나 이 크립 잡으려나 모르겠네. 아 이게 7댐을 많이 맞아. 아, 약 두 개 먹을게요. 42 5찾고 3찾고 오 개꿀인데? 나무 왜 안 사냐고? 자연의 형제가 아따 거참. 안 살 수도 있지 뭐? 꼭 사야 돼? 어? 안 살 수도 있지. 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오만함은 맹독보다 훨씬 치명적이지. 얼굴 펴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자연은 답을 알고 있다. 버붕이 말고 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호미 불닭발? 아 나 요즘에 너무 매운 거 못 먹겠던데. 발굽혀펴기 1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스쿼트 100회, 10km 달리기를 매일 해. 아, 이 새끼만 움직이 나오네.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나도 가끔 내 조수를 강철 로봇으로 개조하고 싶단 말이야. 등가 교환의 법칙. 전부 불태우고 무너뜨려.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기술이 발톱 주세요. 폭풍 속으로 사라지게 해.
해줘마. 에? 발톱 달라고. 얘 마하템 있어요. 독충이 마하템 하나 넣어놨어요. 토너님 어서. 앞으로 내가 지키게. 부정은 마법이야. 나이스. 새끼를 건드리면 목조르기 덤블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발톱한테 쓸까? 아이?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 알 쓰면 소주 한 잔이 주량인가요? 어, 실제로 소주 한 잔만 먹고도 막 그렇게 되시는 분들 많잖아, 막. 완전 막. 만취 되시는 분들 많잖아. 은근히 있던데?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아, 구조류. 구조류 체력 1 남았는데? 이거 비단병 합시다. 구조로 체력 1 남았고 차마 쓸 수가 없겠어. 원래 망각하고 싶었는데 체력 1 남았으니까 누군가 잡아주겠지? 조별가지 온. 뭐야, 둘 다 만들려고 나와주네? 템 좋아졌고 상황 나쁘지 않고 순방은 할 것 같네요? 이거 그냥 여기다 아예 씁시다. 전투가 끝나면 나무의 몸이나 문제가 연승 중이니까 좀 이어나가고 싶네. 얘만 2성이면 뭔가 좀 든든한 느낌이 나는데 얘가 1성이면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패와 수는 참 좋아. 물론 15라운드까지 풀연패를 탔다는 가정하에 점단만 하나 나와주면은 아주 템 완벽할 것 같은데. 점단이랑 미늘창? 미늘창도 나쁘지 않지. 아니면 뭐 갑옷 하나 더 나와서 얼갑도? 맹료이가 되게 물몸이라서 생각보다 얼갑 입고 없고 차이가 좀 커. 아 여기 연승 겁나 많이 탄 필드인데 여기다 또 연승 골드 갖다 줬네. 파멸자 두 개야? 아니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너프를 했다고 생각했나봐. 그러니까 다시 돌려줬겠지. 15대도 괜찮았어요. 틈새 시장으로 비단배 점단.
아, 좀당이었나?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자연의 형제가 싸우러 왔다. 죽인다. 제3의 눈을. 전투가 끝나면 나무에 몸이나 문지르러 가자고. 전투가 곰의 새끼를 건드리면 발톱. 예쁜 거미랑 요즘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어둠만이 필요 없지. 어정 쓰려나?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우린 늑대라고. 늙었다고? 이 할미를 얕보면 못 쓰는 게야. 어정 안 쓸 것 같고요. 나도 가끔. 이거 이제 10레벨 갑시다. 파멸자 아까 두 개 들고 있지 않았나? 아씨. 이거 둠 쓰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아이 만났네. 아이 곰나무. 내가 배치를 볼 때마다 배치를 반대로 바꾸시네? 바꿔주신가? 신의 사자 쓰는 필드가 없네. 그냥 앞에 치면 되겠다. 얘 뒤로 날려보내고. 아니 여기 12레벨 가면 힘들어. 템은 베스트는 키라스고 야만의 용갑이고 그 다음은 그나마 분노의 도끼? 그러게 신덱 없는데 클린 한 판이네. 이상하게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야만의 용갑은 너무 좋네요. 아, 12레벨 됐네. 널 위해 살아면 온 세. 아, 이거 1등은 힘들겠는데. 여기 12레벨 돼 가지고 존나 세 보이네. 거룩창 하이베 싫어요? 왜 태보 안 주시지? 악마를 스스로 깨셨네.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먹는다. 어머니. 아, 왜 퉁 안 나와? 나이스. 이거 충으로 전환해야 되나? 하는 게 맞나? 달걀 그리는 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지금 하여 밤은 여전히 찬란한가? 아, 요즘에 충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이 전화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육흑마야? 육흑마네.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아, 몰라. 일단은 만들어는 놓을게요. 만들어는 놓는데. 요즘에 차라리 야수가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펄스합시다. 빨리 템 만들어서 죽여야겠다. 복순이 삼성 찍었네. 이게 왜냐면은 야수는 딜이 부족해서 복순이를 못 잡아. 근데 충은 때리다 보면 죽는단 말이야. 야수 이거 고정 데미지 때문에, 이 추가 물리 데미지 때문에. 그래서 야수가 더 나을 수도 있어. 폭망 오고? 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얘 이거 훔치는 거 조금 거슬리니까 배치 바꿔주죠. 아, 이거 배치 바꿨어야 되는데. 자, 어차피 미니창이라 도전이 죽일 수 있어. 죽이고 싶은데? 이거 40라운드 넘어가면은 좀 위험한데? 내가 너를 기억. 아이, 좋았다.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 11레벨 찍고 너무, 어? 너무 고민하신 것 같은데? 역시 연패는 야수가 최고다. 신덱도 좋은데, 연패는 역시 야수가 최고인 것 같아. 이게 11레벨 많이 안 해보면은 진짜 늦어라. 막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봐봐. 밸류가 너무 낮잖아. 육흑마인 거는 알겠는데, 밸류가 너무 낮잖아. 어차피 파멸자 2성 50이, 50이래. 둠이 궁 한 번만 써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사실상 얘밖에 없다는 건데. 얘는 미늘창 때문에 5초 동안 바보 되거든요? 시작하면. 그리고 복순이 삼성 잡는 거는 차라리 충보다 야수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충댕에서 맹독술사 삼성은 아무리 얘 때려도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야수는 가끔 얘 쉴드 꺼졌을 때 그 야수 스택 쌓은 걸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릴 때가 있더라고. 아, 시창님이 창시유님이야? 아, 그러네. 유시창 거꾸로 하면 창시유네. 너무 렉에 걸렸다고? 오토체스 뭐 렉 뭐 그럴 수 있지. 아, 다행히도 공사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가 하나 뽑아서 다행이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